뒤도체, 예, 할거 없어서 켰습니다. 할거 없어서 켰고요. 이게 우정 선물이 많이 왔대? 일단은 너무 급하게 켜서 이거 보시면은 유저 경험치 100% 증가에 모험 입장 50% 감소가 붙어 있죠. 일단 이벤트에서 보고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접속이 아닌 핫타임 이벤트인데 맞나? 아니 보상 말고 핫타임 이벤트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거 말고 접속 시 주는 이벤트. 뭐야 이거 위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이게 떠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뜨고 있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경험치 200%라고 그랬잖아요. 난 이게 200%가 풀어서 되는 건줄 알았는데 100%만 되네요. 네, 몰랐는데 100%만 됩니다. 지금 보니까 100%만 나오네요. 그 얘기도 있고, 에, 사실 이걸 킬까 말까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딱 낮에 마블을 말아먹어서 후법을 써버려서 마블을 리트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트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넘어왔습니다. 딱히 너무 할 말이 없네요. 좀 많이 죽을 썼기 때문에. 맞다, 이거 얘기해야지. 플러그인 이것 때문에 킬라 그랬었어요. 네, 4단계가 있더라고요. 나 3단계 끝인 줄 알았는데 4단계 나오더라고요. 어제 가챠 돌리니까 4단계째 떴습니다. 나 3단계가 제일 높은 건줄 알았는데 4단계 있더라고요. 4단계 있으니까 아마 5단계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아직 3단계도 다못 채워놨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고요. 공방 슈거도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한번 돌려볼까? 돌릴 게 없지. 뭐 어찌됐건. 나 이거 그 뭐냐 여깄어. 이거 먹으려고 돌리는데 자꾸 시드라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드라몬 3마리 나왔죠. 이제 2마리 갈았거든. 5마리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이거 있었어. 이거 돌리는데 자꾸 시드라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타 시드라몬 초월시키실 분들은 좋으시겠네요. 전안 좋습니다. 이거나 잡을까? 심심한데? 이거 말고. 지금 내가 너무 과부하가 왔는데 아까 제대로 하나 말아먹어서. 이번에 베놈 뮤티스몬으로 보스가 바뀌었죠. 지금 단계에서 강력기로 강력기 써봐. 카오스프레임을 쓰는데 카오스프레임이 어떤 기술이냐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 이거 얘가 강력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음 거 써봐. 근데 이거예요. 이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 이걸 맞으면은 보다시피 출혈이 걸립니다.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아픈데 이게 내 어느 레벨을 넘어가면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 레벨을 넘어가면 기술이 바뀝니다. 저 인페르노가 바뀐 기술이 더 약해요. 저 출혈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 넘어가면 좀 편해질 겁니다. 백신으로 맞고 때려잡아주세요. 보상 받고. 좋아. 맞다, 나 오늘로 딱 도대체 3개월째가 돼서 3개월 할때 동안 3개월 딱 3개월째 플러그인 별 4개짜리가 떴는데 그거랑은 별개고. 받았습니다. 주인공 복귀권 그것 다 돌려보죠. 모처럼이니까 뭐가 이게 추석 보상이고 이거는 이벤트로 나왔던 거예요. 추석 보상으로 돌려주면은 완전체가 나옵니다. 주레이몬 주인공 얘도 주인공이에요? 뭔가 사기당한 기분이. 잠깐만요. 지금 저건 뭐죠? 루나몬은 또 뭐야? 여기 있네. 이거구나. 얘가 얘야? 기절이네. 심지어 얘 다섯 찍어도 110%야? 기절 달려있고요. 점진 공격력 올라가네요.
아, 그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 캐릭터고요. 어, 좀 뭔가 딜 쪽으로 좀 많이 나온다. 나 이거 초월시킬 거만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알파고는 필수적으로 가니까 슬슬 V몬이라는 알파몬, V몬이라던가 여기 얘 누구야, 돌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오네요. 스터딩 처음에 스터딩 나올 때도 되게 좋아했는데 처음에 좋은 게 나와버리니까 점점 마음이 식고 있습니다. 아, 이거나 돌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자. 찾죠? 아, 마블 어떡하냐. 나 못 깨서 리트라이 했는데 또 못 깼어요. 나 이거 맞춰야겠다. 안 되겠어. 다크소울 막 깰 때는 내가 게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크소울보다 10배 어려운 것 같아. 다크소울 보스는 거의 다 원투에 깼는데 마블은 이길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대처먹은 게. 잡고 두고. 어, 되게 깔끔하게 잡네요. 나 항상 자동으로 돌려놓고 그냥 화면을 안 봐서 몰랐는데 나름 깔끔하게 잡네요. 벌써 아주 추석이죠? 아, 추석이고 할 말도 없고. 뭐 어찌됐건 녹화하고 있나? 괜히 했네. 이렇게 지도체를 이제 한 3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3개월 했는데 접을 때가 된 거 같거든요? 아, 이미 사실 2개월 전부터 접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얘, 이걸 내가 접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화면 좀 가리고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미지 가리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사실 뒤소체를 길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한 10일? 하루면 끝날고. 네, 디지몬 RPG죠.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나와 송출대. 우리 자 여기다 놓고. 아, 잠깐만요. 화면 좀 봐. 아, 크기가 안 맞아서.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저희 유튜브인데 제일 높은 조회수가 이게 3600이에요. 3600인데 아, 스카이림 3개. 그 위에가 1위부터 3위까지가 스카이림이죠. 4위, 5위 디소체, 6위 스카이림, 7위 스카이림, 8위 스카이림, 디소체, 스카이림, 디스 그리고 서프라이즈야 스, 그리고 마블이에요. 야, 나 이거 보면서 제 유튜브에서 영상이 1000개 가까이 올라간 게 마블이거든요. 이거 바꾸자. 화면 이걸로 바꾸고. 아, 다시 한 번. 잠깐만요. 몇이야, 잠깐만. 아, 이거 몇이야? 3개, 6개, 9개, 12개, 15개, 17, 18이야? 18, 진짜. 마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플레이한 마블이 조회수가 제일 높은 게 18이고요. 디소체가 4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상위권에 있어요. 디소체 한 30화밖에 안 올렸거든요? 하, 나 그래서 디소체를 버릴 수가 없네, 이거. 솔직히 이제, 진작에 삭제했어야 된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다음 걸 넘어가야 되는데, 야, 너무 잘 나오니까. 놓아줄 수가 없네, 이분을. 뭐 어쩌겠어. 마블은, 배너로도 나오면, 마블2 나오면은 어떻게든 이어나올 것 같은데, 숨통을. 마블은 조졌고, 너무 많이 해먹었고, 스카이림은 그래도 아직도 할 거 많은데, 모드 계속 나오고 있고. 마블은 모드 다 나온 것도 없잖아요. 내가 모르겠어서. 어찌됐건, 디소체 짱상 매니지다. 디소체가 짱이다. 이렇게 조회수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에 할 때. 추억팔이로, 그냥 스팀 게임 하다가, 아, 지금 할 것도 없고, 맨날 공포게임 하고, RPG 게임 하고,
전쟁 게임 하고 하니까 아 뭐 생존 게임 해볼까 했는데 생존 게임 하려니까 또 안 맞고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하기 싫고 아 뭐 추억팔이 겸 디소체나 할까 했는데 아 이 게임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어쩌다가 잘 만들었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험치를 100% 주고 시드라몬을 줍니다. 그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시드라몬만 계속 주거든요. 나 이거 갖고 싶거든요. 미치겠네요. 텐토몬 초월시키지 말까? 너무 짜증나는데 얘. 자꾸 시드라몬만 줘. 미치겠다 진짜. 얘를 평타로 잡으면은 됐어 됐어 이렇게 뭐 어찌됐건 그렇다고요. 디소체 되게 좋네요. 아 참 디지몬 게임이 내 생각에는 DR도 처음에 올렸을 때 치고는 조회수 꽤 씹히거든요. 디지몬 게임 하나를 다른 걸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디소체로 이거 갈지. 사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했거든요? 이제부터 가차예요. 이거 레벨 올리고 이거는 그냥 뭐 돌릴 수 있을 때 돌아주면은 여기까지는 올리는데 여기서부터 더 강해지는 게 좀 많이 어렵죠. 플러그인 모으고 진짜 뭐 초월시키고 이런 이게 한 세월이고 지금까지는 3개월이면 다 올릴 수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조금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요즘 이게 애정이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접속률도 많이 줄어들었고 하루에 한 번 접속하는데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다 써가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이벤트로 뭐 리버이어문 이벤트 하면은 한 번 돌고 화면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 이거 계속 이어갈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완 붙어있으면은 거기서 완결 난 겁니다. 10시간이네? 한번 싹 점검해보죠. 근데 이거 내가 볼만한 컨텐츠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이런 주의 게임은 일단 출석 체크로 아이템 많이 들어오죠. 출석 체크 아이템도 3번 받았으면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요. 받았고 이벤트 보면은 내가 이 디소체를 처음 할 때 3개월 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냐 마왕문 이벤트. 근데 이제 마왕문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3개월 동안 계속 난 마왕문을 얻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얻고 싶은데 이벤트 추가 딱히 안 되고 레이드 했고 이 내기잖아요. 스페셜 던전 들어가면은 레이드 스페셜 던전 그리고 아레나 나선의 탑. 나선의 탑은 더 올라가기 힘들 것 같네요. 지금 20층 가까이 올라갔는데 20층 좀 높게 올라갔는데 이 이상은 지금 못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디지몬 한두 개 바뀐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거 나와서 바뀐다 해도 지금 이미 멤버는 꽤 괜찮거든요. 아르나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베껴서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멤버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더 세지려면 초월을 해야 되는데 초월을 한다고 해서 뭐 진화 하나 더한 것만큼 세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 보시면은 진화를 한 번 더 하면 진짜 엄청나게 기여가 되는데 처음에 워그레이몬 나오고 그리고 그냥 워그레이몬? 워그레이몬 피해몬 이때는 진짜 엄청 세졌는데 갑자기 막 지금 뭐 궁지 하나씩 나오고 뭐 진화하고 이래도 이제 그다지 별로 안 세지거든요. 초월을 한다고 해서 능력치 궁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융합시키는 건데 들어가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세지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지금 모드 체인지 빼고 다 봤습니다. 이 모드 체인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라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좀 참을보죠. 보험모드 보시면은 보험모드도 1, 2, 3에서 어려움으로 다 깼고요. 이거는 난 이거 왜 비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다 이거 조건 완료해야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거였으면 누가 댓글 적어놨겠죠. 나선의 탑도 못 올라가고요. 레이드도 일단 돌아봤으니까 34? 35? 레이드 티켓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돌아서 끝까지 다 돌아봤고 이벤트 던전은 이거 없어질 때 있고 정확히 보면은 이것도 없어질 때 있고 이거 3개랑 예, 대바라고 하네. 3개랑 궁극체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거 4개만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고 추가되는 거고 아레나 쪽도 보상을 줄 때가 이렇게 루비로 주고
월말이었나? 월 중간이었나? 특별하게 줄 때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지금 변하는 게 없잖아요. 볼 수 있는 보여드릴 만한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드 체인지를 마무리로 지도체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왜 이렇게 많아, 스트미너? 뭐 했다고? 백사, 이건 뭐예요? 지도체가 그 저번에 알파몬 때 이후로 아무 진화시킬 일 없으니까 안 키고, 이벤트 같은 거 나오면 키고, 새로 생기면 키고 그런 식으로 켰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건 워낙 재밌는 게임이니까, 많이 했으니까. 10월 6일이죠? 내일 모레 이후에 이벤트 새로 나오면은, 그때, 내일 모레 이후면 얼마 안 남았네. 그때 한번 다시 키고 진화할 거 있으면 그때까지 가능하면 진화 재료를 모아서 진화하면서 한꺼번에 한 편 올리고 마무리해서 보내고 싶은데 모드 체인지도 있고 할 게 많네요. 의외로 이렇게 진화시켜서 클릭하는 게임. 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내가 모바일 게임 많이 하면서 이것저것 하잖아요. 요즘 컨텐츠로 한동안 좀 같은 것만 하고 있는데 스톤에이지처럼 PVP 말고 그것도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짜서 같이 싸우는 이렇게 파티 다섯 마리를 짜서 싸우는 게임이었는데 내가 가장 강하다고 내 파티에서 가장 강한 디지몬 하나랑 하나만 해서 이렇게 같이 레이드 같이 짜서 레이드가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죠. 다른 유저들이랑 이렇게 한 마리씩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식으로 좀 나오긴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복잡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약간 지금 컨텐츠 부족으로 딱히 찍을 만한 영상이 안 나와요. 지금도 댓글로 많이 기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수주 해달라고. 제가 이걸 킨다고 해서 딱히 할 게 없어요. 이거 뭐 가서 뭐 던전 돌고 뭐 아레나 뭐 이런 거 돌고 이래도 크게 딱히 이걸 하면서 뭐 말할 것도 없고 공지사항 보면서 이벤트 있으면 이벤트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네요. 아 이거 필수 꿀팁. 도약 모험하기 도약 아레나 공략 500위권 내에서 돌파 진영 중상위권 미만 균형 진영이 장점 무난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단점 전력 기본 진영과 다를 별 특공 진영. 아, 이런 식으로 나선의 탑은 40층으로 이루어진 컨텐츠로 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린자 뽑기 등등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특정층 2성으로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 헤라클레스 카프트리몬이랑 바이킹몬 나오는 걔네가 되게 세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밀리고 이기고 그걸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개는 안 되고요. 그냥 150개 뭐 그 정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별빛 내리는 심전. 아 이렇게 설명 나오네. 여태까지 계속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 패치를 통하여 데이터 조각 클리어 턴수가 줄어들어 나이도 하향시켰다. 총 2시간 참여할 수 있으며 입장이 적지 않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벤트 코인 교환용 던전 그죠? 아 톱니바퀴 맞다. 톱니바퀴 어떻게 모은지 댓글 달려있었는데 내가 댓글 쭉 내리다가 그걸 봤는데 댓글 못하더라고요. 댓글 좀 많이 내려가서 이거 돌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피에몬 그림 보이시죠? 아까 그 빨간색 악어 있죠? 이거 돌면 돼요. 그 돌면은 줍니다. 처음에 27 정도 레벨 되는데 처음엔 좀 어려운데 진화 몇 번 시키면은 쉬워지실 거예요. 12지심 던전. 아, 이거 초반에 이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 이거 해서 이거 하면서 뭐 득불만한 걸 못 봤거든요. 나 이거 한 두 개인가 세 개 떴거든요. 한 30번 돌았나? 네, 그래서 두세 개 뜨면 이거 드랍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무한무한 도는 게 낫다고 봐요. 어차피 초반에는 시간 지나면은 나선의 탑 같은 거나 톱니바퀴 같은 걸로 궁극체나 완전체를 얻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뭐 얻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얘네가 이게 들어가는구나 재료로. 근데 얘네를 뭘 진화시키는 거죠?
아, 잠김, 잠김을 주고 이거를 해방한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근데 나 이거 사성수는 네, 쓰지 마세요. 약하더라고요. 내가 안 써보긴 했는데 사성수 이거 아레나에서 만나면은 오히려 좀 편하던데? 사성수가 좀 그렇게 좀 그런 게 이건 아무래도 쉽게 얻게 만든 것 같고 노린자 들어가는 게 노린자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던데 노린자가 들어가는 디지몬이 아무래도 황제 드라몬이라던가 알파몬 같이 특별히 강한 디지몬 스펙이 다른 궁극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 진화 하나 더한 만큼은 아니고 그래도 꽤 높은? 한 1.3배 정도 높은 특별한 디지몬들에 들어갑니다. 있으면 좋아요. 아껴 두시면 좋아요. 아 너무 나는 그런 거 안 만들겠다 하면 초반에 뭐 벌레 있죠? 뭐 강력기 데미지 막 170% 들어가는 거 성숙기 그런 거 만들어도 되시고요. 레이드 던전은 보스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클리어하면 되고 포인트 레벨 보상 플러그인 5단위 클럭 5단위로 스토커가 주어진 후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됩니다. 주말에 푸시 보상으로 증정되며 도전권 이외에는 추적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요일 던전 꼭 매일 들려줘야 된다. 깨알 팁 우편에 3일 기한이 있으니 이런 거 다 써놨었구나. 되게 친절하게 잘 써놨네. 근데 좋아요 데이터는 안 나오네요. 크롬은 언제쯤 그만 볼 수 있을까? 크롬은 좀 그만 나왔어. 이거 애플레이어로 돌려서 그런 거겠죠? 자 이제 그만 공지사항은 좀 띄워주세요. 인간적으로 나 아까 필수팁 들어간 거죠? 초보자 가이드가 아니라 필수팁에 도약 대다수 초보의 특히 궁극체 전 단계에서 막힌 해당 유저 선택 진화로트 드람몬 아 이런 게 있네? 오 되게 많다 아 카페메모 볼 수 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디도체 마무리 하고요 아 이제 뭐다 이벤트 바뀌면 설명 영상이랑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디소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